전거래일장 마감 후 발표된 국내 기업들의 뉴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크래프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크래프톤이 자사주 96만 주 1,679억 원가량을 매입한 후에 전량 소각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득 예상 기간은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고요. 소각 예정일은 그 다음 날인 29일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크래프톤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 현재 60% 이상 밀려있는 상태로 주주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달래기 위해 지난달 3개년간의 주주 환황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에 대한 일환으로 올해는 자가주식에 대해서 100%를 전량 소각을 했고요. 내년부터 2년 동안은 취득한 주식의 60% 이상을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진행된 주주총회에서도 주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죠. 첫 연임에 성공한 크래프톤의 김창한 대표는 만약에 제 무능함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임기 전에 은퇴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크래프톤의 주가 행보는 주주가치 환원 정책에 힘입어서 우상향할 수 있을까요? 관련 주가 추이 꾸준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젤조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한 건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7년 만에 처음인데요. 저출산 고령위는 이 자리에서 저출산 대응의 5대 핵심 분야를 언급을 했는데요. 꼼꼼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주는 것, 그리고 가족 친화적인 주거 서비스, 양육 비용 부담 경감 등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하자 정책적인 재구조화를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기존 저출산 대책이 무려 200여 개가 있는데 평가에서 효과가 있는 것만 남기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은 여러 문화적인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정부가 저출산 관련 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엔젤 주주들이 당일에 좀 급등하는 경향이 있죠. 과연 오늘은 어떠한 추이를 보일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온이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 자금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SK온은 3,757억 원의 신주를 발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발행한 신주는 한국투자 프라이빗 에쿼티 이스트브리즈 컨소시엄이 취득해서 출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최대 1조 3,200억 원이 조달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죠. 이에 대한 자녀에 대한 일부 후속 진행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배터리 투자 자금을 추가로 지속적으로 확보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최소 1억 달러의 투자도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의 주가도 이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위 담배 회사인 KTNG가 행동주의 펀드와의 주주총회 대결에서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예상보다 싱겁게 끝났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안다 자산운용과 플래시 라이트 캐피털 파트너스가 배당금 확대와 새 사외이사 추천 등 총 18건의 안건을 올렸는데 그중에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결이 됐습니다. 반면 이사회가 제시한 주주당 5천 원 배당안은 가결됐고 사외이사 현원 6명 유지 안건도 그대로 진행되기로 했는데요. 8%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주주들이 KTNG의 경영진 손을 들어준 게 힘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세 가지 이유로 패배의 원인을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들 간에서도 안건이 조금 제각각이었고 여전히 먹튀 우려가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낮은 배당 문제를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백봉인 사장은 어제 2027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매출을 내겠다라고 청사진을 밝히고 했죠. KTNG 같은 경우에는 배당적인 성향이 짙은 종목인데 과연 이러한 청사진을 안고 미래의 성장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와 함께 지지부진한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고은별이었습니다.